어제 삼성그룹이 그룹 시스템을 해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삼성 시스템은 우리 정부랑 비슷합니다. 정부가 청와대가 맨 위에 있고 밑에 정부 부처들이 그 지휘를 받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삼성도 맨 위에 청와대처럼 미래 전략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여기서 결정을 꽉 내리면 밑에 계열사들이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걸 수행하는 체제였는데 어제부로 이 미래 전략실이라는 데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계열사들이 다 각자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정부로 치면 청와대가 없어지고 법은 법무부, 복지는 복지부, 뭐 교육은 교육부가 각자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인데 야 그게 그렇게 되겠어?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 뭐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. 이 미래전략실이 그동안에 최순실 씨를 관리해왔다 이런 비판이 워낙 거세서 이재용 부회장이 국회에서 이걸 약속을 했던 거라서 약속대로 이행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 안 다니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? 이 부분이죠. 우리나라 1위 회사인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.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신입사원 뽑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삼성은 매년 그룹 차원에서 전국에서 몇만 명이 한 번에 입사시험을 봐서 신입사원을 뽑아왔었죠.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시험도 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통 1년에 만 한 2, 3천 명, 많게는 뭐 2만 명까지도 신입을 뽑았었습니다. 그런데 그룹이 없어지면서 이 그룹 전체의 신입사원 시험도 없어집니다. 그래서 계열사들이 각자 알아서 사람을 뽑는데 문제는 계열사들이 전보다 신입을 확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전에는 뭐 정부 눈치도 보고 해서 일정한 숫자를 계속 뽑아왔는데 이제는 계열사들이 알아서 하니까 계열사들은 당장 실적 올리려면은 돈 들어가는 사람 덜 뽑는 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. 또 신입보다는 경력 뽑는 게 낫다 이런 판단도 할 거고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입사원 채용 자체가 전보다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취직이 잘 안 되는데 이거 답답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. 그래도 뭐 새 정부가 들어서서 삼성에다가 좀 더 뽑죠? 이러면 뽑지 않겠나?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도 일종의 정경유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룹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데가 없어요. 그래서 그동안은 솔직히 정부가 사람 좀 더 뽑아라, 투자 더 해라 뭐 이런 요구를 미래전략실이 합니다. 그럼 미래전략실이 뭐 이렇게 판단해서 쫙 계열사들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끌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정부든 시민단체든 원하는 게 있으면 각 계열사의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채용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그리고 또 계열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어디다가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사실은 삐끗하면 정경유착이 되는 거니까 이걸 안 한다고 지금 고친 거란 말이죠.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. 앞으로 적잖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도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전해드릴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휴일이니까요. 좀 가벼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. 3월 3일이 3이 두 개, 3, 이게 겹친다고 해서 삼겹살 데이입니다. 그래서 삼겹살 세일들을 하는데 대형마트들이 100g에 1,000원 정도에 어제부터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kg이면 한 가족 충분히 다 먹을 텐데 만 원 정도면 됩니다. 그리고 지역별로 또 전통시장 가셔도 삼겹살 축제하는 곳들도 많습니다.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니까 어디 가셔도 좋으니까 나가셔서 우리 돼지고기 사셔서 가족끼리 집에서 삼겹살 파티 하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. 친절한 경제 여기까지고요. 생생지구 전으로 이어집니다. 박가영 씨 나와주시죠.